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비가이토 PD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볼 곳은 바로 김제입니다. 김제에는 과연 어떤 여행지가 있을지 같이 함께 떠나보시죠. Go! 김제는 매력적인 사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금산사입니다. 금산사는 일단 들어오자마자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딱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산이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너무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사찰인 것 같아요. 단풍 구경하러 오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일단 들어올 때 주차를 유료 주차를 하는 데가 있는데 유료 주차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유료 주차를 하셨다면 저는 3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이 산책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걸 추천합니다. 1주차장에 오면 이 밑에 있는 산책길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력적인 곳이 바로 이 밑에 산책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끝까지 올라오지 마시고 이 밑에 주차를 하시고 한 500m 정도만 걸어서 올라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짜 마지막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금산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에 금평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바로 벽골제입니다. 벽골제는 김제하면 바로 떠오르는 여행지일 만큼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히 거대한 쌍용은 포토스팟으로 유명해서 김제에 왔다면 무조건 들렀다 가야 하는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벽골제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넓게 펼쳐진 김제평야와 탁 트인 시야를 보신다면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질 정도로 좋으니까 꼭 전망대에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벽골제에서 멀지 않은 곳 이 흥복사 앞쪽에는 마지막 가을을 즐길 만한 이 갈대 억새 밭이 크진 않지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내가 억새나 갈대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이 마지막 가을을 느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기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햇빛에 비치면 아직도 이렇게 뒤에 보면 은빛이 계속 맴돌고 있고 아름답다고 저는 느껴져서 여기를 지나가시는 길에 흥복사 잊지 말고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복사 내부도 조용하고 아늑해서 늦가을을 즐기기에 안성 맞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죽동면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와, 지금 딱 일몰이 떨어지고 난 직후인데 너무 아름답죠? 이 그라데이션이 가득한 하늘에 쫙 메타세카이어가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제가 추천할 때는 일출 아니면 일몰 시간에 오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때 와야지만 이 메타세카이어의 사이에 숨어있는 해가 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일몰 시간에는 제가 일몰 때 와봤는데 해가 그 우리 알려진 시각보다 훨씬 1시간? 30분 정도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히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고 예쁜 장면을 보려면 일몰 1시간 전에는 이미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메타세카이어 길에는 사실 주차할 데 딱히 없고요. 죽동 마을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그나마 도로가 있어서 여기에 차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를 주차하시고 딱 일몰 아니면 일출을 구경하시면 정말 신기하고 진기한 메타세카이어 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와, 연보랏빛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와, 대박입니다. 김제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혼자 약간 사색할 수 있는 이 여행지가 김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초겨울이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빨리 김제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